중국 국가대표 선발전 패자주입니다. 패자주 2경기 B대 IG의 경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진영이 바뀐다고 해서 뱀픽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애초에 플리그로 진행되면서 한 그 포지션씩 이제 변경을 해가면서 두 번 돌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블루나 레드, 그러니까 퍼플이건 블루이건 간에 뭐 뱀픽 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냥 랭가 벤하고 소나 벤하고 벤하는 거 똑같이 벤했다가 마지막에 그냥 전 경기에 까다로웠던 거 하나 벤하고 픽도 거의 똑같이 가져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또 김동준 해설께서 말씀을 하셨죠. 중국 LOL 성향에 대해서 뱀픽 이해할 수 없는 뱀픽을 한다. 네. 자기들만의. 아, 당연하죠. 예, 그런 언급을 또 하셨었거든요. 시바나 픽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뭐 뱀픽에서도 지금은 IG는 아마 그대로 뱀픽을 가져갈 거고, 네, 카서스까지, 네, 피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전 경기에 까다로웠어라고 하는 거 벤 하나 한두 개 해놓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예전에 했던 벤이나 그냥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벤 하나 벤을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소나 케이트는 똑같고 지금도 랭가까지 벤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 진영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루팀이 좀 더 유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가져올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먼저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네. 앨리스를 배냈는데 앨리스가 MVP로 받기로 했습니다만 뜻하이의 제드. 네. 저희 자체적인 평가로는 앨리스가 벤이라든지 MVP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네, 그렇죠. 평가를 했거든요. 받으려면 리안드리가 받았어야죠. 네, 그렇죠. 쉔과 스래시. 네, 스래시. 스래시 샤오샤오 선수가 아마 자이라로 어느 정도 카운터를 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이라도 전 경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경기 자체에서도 자이라가 대부분 굉장히 잘 했었어요. 네. 쟤는 아니고요. 저 형은 아직 나올라 멀었어요. 흑형을 자꾸 좋아하네요. 별명이 안마사예요. 공 쓸 때 안마 한다고. 아. 그래서 W 던진 게 뭔지 네. 알아요? W 던지는 게 젤이야 젤. 젤 발라놓고 젤 발라놓고 공으로 안마 한다고. Q는 소세지. 아, 막 Q 소세지. 더더더 하면서 와. Q는 소세지죠 네. 이렇게. 별명이 안마사예요. 네. 라인즈에서 루시안을 만났는데 서포터한테 궁을 다 적중시켜서 진짜 멋있게 딱 해갖고 막 무빙하면서 적중시키더라고요. 반피도 안 달아요. 안마야 안마. 이즈리얼, 쯔타이가 이즈리얼 먼저 가져오네요. 아, 키드가 아마 저거는 이제 미드라기보다는 보스로 먼저 갈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키드 선수의 성향상 코르키보다는 이즈리얼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있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코르키도 잘하긴 하지만은 네. 네, 이즈리얼 먼저 선픽을 했었고 지금 중국 리그에서는 코르키보다 이즈리얼이 더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계속해서 첫 픽으로 이즈리얼을 가져가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네. 거기에 있었을 때 가장 무난한 픽이 베인이거든요. 네, 중반 캐리어도 있을 뿐더러 라인즈 맞딜에서도 네 맞딜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요리를 네, 정글로 빼면서 네 지브 선수가 어차피 어쌔신 그러니까 제드라는 챔프가 있는 이상 원딜러가 기본적으로 아이템에서 굉장한 우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지속 딜이 좋은 베인이라는 챔프를 살리면서 좀 딜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식의 정글 플레이인 것 같고 네. 역시 샤오샤오 선수는 자이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글쎄요 그 PDD 선수의 특성상 블라디는 블라디를 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최애날 네. 상대로 굉장히 블라디가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 특성상 PDD 선수가 블라디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뽑아 버리네요. 쉔에 대해서 무한 라인 푸시를 함으로써 쉔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라는 생각하고 이 요릭 정글이 그 김동준 해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중국 LOL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요릭 정글과 시바나 정글. 시바나는 솔직히 네. 저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야, 요릭은 딱 하나예요. 궁극기에 대한 의존. 그러니까 그냥 궁극기로 이름을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릭이 얼마나 말리건 얼마나 흥하건 레벨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뭐건 간에 일단 딱 두 가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드래곤 잡는 데 꽤 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궁극기가 효율이 좋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말려도 안정적으로 1인분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글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요릭을 가끔씩 저런 식으로 어쌔신류의 챔프가 있으면 하나씩 골라주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제발 다치 좀 하지 마세요. 한 지금 한 4경기 연속 다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맨날 PDD예요. 정경 이게 그
한국에서 할 때도 러비야 아리아나 현상 다제 부서 이게 쓰면 강태 나가나? 不难打，对，不难打，但也不好打其实，因为阿迪安娜本身。IG 쪽에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피디디가 어느 대회를 가도 항상 IG에서 튕기면은 피디디예요. 그럼. 어느 대회를 가도 국내 뭐 저희 뭐 NLB에서 있던 배틀로얄 때도 그랬고 뭐 해외 뭐 롤드컵이라든지 뭐 어떤 대회를 가도 롤스타든 가도 어떤 대회를 가도. 네. 무슨 버그는 제가 읽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버그가 있다라고 합니다. 룸버그나 수업버그는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건 재접속을 하고 있고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아, PD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심판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NLB 심판이라든지 아까 그 최근 클랜저 심판이라든지 여러 번 해봤잖아요. 대부분이 개인 세팅 문제예요. 대부분이 네, 자기들의 잘못입니다. 거의 现在杰拉也应该算是又重回到主流辅助的位置了。但是小小的杰拉的辅助，他的符文天赋选择好像和之前我们那。PD가 다시 방에 입장을 했고요. 520은 뭘까요? 몸무게? 아유, 파운드로 계산하면 얼마죠? 글쎄요. 아니 520이란 걸 왜 꼭 굳이 써놓을까 궁금해서. 전에는 PDDD였거든요. 그래갖고 푸드드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승자조하고 2라운드는 내일. 오늘 원래 승자전이라고 리그피디아거나 LCS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 경기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패자조로 갑자기 한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프리하게 패자조를 오늘 진행을 하고 내일 좀 흥을 완전히 돋구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해외 리그 자체가 이런 일정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자유로워요. 뱀픽하면 넘어갔습니다. 뱀픽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게 완벽하게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밴 순서도 거의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네요. 네, 소나 카서스, 그 다음 케이틀린을 순서대로 밴을 했었고요. PDD는 이쪽은 피즈 누르세요. 피즈와 케이틀린, 앨리스였죠. 네, 앨리스였죠. 비디리는 블라디. 네. 픽도 근데 그대로 해야 돼요. 네. 수업하기 전 거를. 아, 이제 포지션별로. 포지션별로. 아, 그런가요? 네. 아, 괜찮네요. 아 이거 마음에 드네요. 아, 좋죠. 요리. 근데 이게 쉔탑의 요리 정글 조합이기 때문에 딜 자체가 미드 원딜에게 이제 집중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요리의 궁극기로 커버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강키 3인 중계할까? 아이고 같이 수고하지? 즐게 말하네요. 나가버리네. 아 가차 없지. 아 그러네. 이거 픽변하면 나도 토 나올텐데. 아, 520이 사랑이라는 뜻이라고요? 아,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DD 사랑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나 PDD 520 막 불러줘야 했구만. 채팅창에 나와. PDD 520. 짜증날 것 같아요. 아, 그만하세요. 스탑. 그만 전에. NGTV 스탑. 네, 맨날 PDD한테 인사하면 땀은 나머지가 삐져요. 왜 PDD한테만 인사하냐고. 자기네들은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조합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초반에 일단 IG 쪽에서의 미드 정글 싸움 굉장히 강력한데요. 리신제드 상대방은 요리카 오리아나. 에피엘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3인 중계인데 소고기를 드시러 가셔서 황색 자켓쉣이에요. 제가 저 스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황색 자켓쉣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스킨입니다. 스킨이 굉장히 싸요. 네, 굉장히 520RP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쉣인데 제가 보기엔 얼어붙은 쉣보다 한 300배 정도 나은 저 스킨이거든요. 네, 황색 자켓 쉣. 얼어붙은 쉣 그거는 그거 라이엇의 네. 장난 아닌가요? 그거 뭐 캐넨 그 있잖아. 네. 붉은 캐넨 막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그 색깔 놀이한 거, 색칠 놀이. 라이엇의 농간이죠. 네. 황색 자켓 쉣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저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시작은 블라디가 지금 오. 지능의 영향 저거는 그냥 완전히 라인 밀어놓고 쉣 말리겠다는 건데요. 저 근데 그렇죠? 문제는 수업당하면 답이 없어요. 굉장한 팩인데요? 네 영향 먹고 수업당했는데 뭐 할 거죠? 거기다가 이거 와드 하나를 더 사서 물약도 네. 부족할 거거든요? 저 지금 네. 아 이거는 걸렸어요! 아 비디디 아 520 시작부터 야 우월링 망했어요.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멘탈에 멘탈이 지금 힘든 상황이 됐네요. 아 오리아나가 퍼블이거든요. 네. 집에 돌아간다면은 약간 수비적으로 하려면은 청가버 하나. 그쵸 물론 뭐 제드가 사실상 뭐 투도란 네, 그냥 무난하게 한다면은 예. 뭐 제드가 할만하긴 하지만 도란 방패가 있어도 투도란이면 좀 약간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초반에. 네. BDD는 멘붕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렇죠. 한 두 경기당 3할 정도 네, 3할의 확률로 멘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상대편이 공략을 굉장히 잘해주죠. 네. 탑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주면서 PDD를 완전히 말리게 하는 네. 그런 전략 전술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멘붕하면은 막 그 포옹도 안 받아주고 그렇죠. 네. 네. 그때 룰사전 때 또 샤이 선수가 포옹을 요청을 했는데 아,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웃으면서 아 그거 좀 아니지 막 이런 거. 멋있는 네. 착한 친구예요. 거기서 딱 이렇게 포옹을 해줬어야 아니 약간 이제 대인배 느낌도 나고 막 그러는데 에이 저놓고 무슨 대인배인가요. 아 네, 라인 사업 일단 당했고요. 베인과 쓰레시기 때문에 지능 영향학을 들고 있는 블라디는 답이 없어요. 네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왔죠. 네 라인도 굉장히 꼬고 있거든요. 지금 요리기 블루 카운터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와드를 네 와드도 지금 안 깔려있죠. 그냥 이거 뺏기나요? 네. 이거는 라이서베스 네. 당연한 지금 정글 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신은 아예 카운터 정글링을 돌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저거를 굳이 보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스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LPL을 자주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보통 탑솔 라이너들이 5분 넘을 때까지 CS 하나, 0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네 굉장히 자주 나와요. PDD의 랭가가 8분 동안 CS 3개 먹은 적도 있어요. 자, 이거 1레벨에 음파를 맞아버렸어요. 와, 일루전. 지금 전멸까지 쓰면서 안전하게 지금 빠진 모습이고. 투도란드 오리아나의 상태가 그렇죠. 이거는 희묘하죠. 아. 글쎄요. 초반 좀 안쪽으로 좀 많이 들었다가 이게 디교환을 좀 평타견제를 하다가 네, 미니언이 좀 몰려있는 네. 모습으로 봐서는 그리고 3분 50초 만에 타워가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CS 지금 쉣 0개거든요. 네, 5분까지 0개 1개인 그 경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5분 전에 타워 2개 부서지는 건 능사고요. 거의 그 초반부터 엘리전 느낌으로 네, 엘리전으로 막 하다가 네, 억제기 아프타까지 밀는 적도 있어요. 그렇죠, 2차, 그 5분 20초인가에 2차까지 밀린 것도 그렇죠. 있었어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지금 블라디 CS 한 개 먹었죠? 잘 큰 거예요. PDD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CS 막 80개 먹고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영약을 샀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불굴의 영약도 아니고 지능의 영약이거든요. 네. 지능의 영약은 예전에 럼블 상영됐을 때 잠깐 쓰던 정말 뭐 그것도 레퍼드 선수나 한번 쓰던 썼다가 망한 네, 노답. 차라리 불굴의 영약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건드리기 좋아하는 네. 실험픽이라고 했다가 좀 망한 그런 케이스였어서. 오! 야! 일루전! 보호막까지 안전하게 쓰면서 그쵸 3점까지 들어가서 CS 0개 먹은 쉔을 저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전 한 대가 5분의 2차 타워 밀렸죠. 아 역시 이게 야. 바로 이게 바로 중국의 클라스입니다. 2차가 밀리는데 미드는 네. 에, 서로 자기 에, 미드라인 보기 바쁘고요. LCS 보세요 여러분. LCS가 이런 경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게이밍 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드래곤 픽 찍었어요. 네. 이런 이거는 그 바텀 라인을 먼저 민 것에 대한 이점을 바로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 짱센 투명 드래곤이에요. 야 5분에 네. 4레 보랩인데 그렇죠. 역시 투명 드래곤 짱셉니다. 그러니까 쉔 CS 지금 5개 먹었거든요. 5분에 분당 CS가 1위에요 이런 굉장히 경, 많이 먹었네요. 이런 경기가 많이 나오니까 블라디랑 박빙이죠. 블라디 6개 그리고 사실 미드에서 오리아나가 한번 솔킬을 그냥 따여버린 게 굉장히 좀 컸거든요. 네 지금 쟤도 집도 안 갔다 왔는데 네 그래도 오히려 지금 오리아나가 상대 정글러 우리 정글러가 모두 지금 다른 라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미드는 1대1이었거든요 오리아나가 끊임없이 라인 푸시 해갖고 약간 CS가 제드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앞에서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블라디하고 쉔. 그렇죠. 네. 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엘리전이 자 살성고? 네 하지만 죽지는 않겠죠. 미드 타워도 밀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빨리 돌아와서 커버 해줘야죠. 정화도 약간 좀 허무하게 빠졌고요. 일단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타워가 막 부서지고 라인 개념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쉔이 라인 전에서 가지고 있는 단결 데미지에 대한 이점은 좀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래곤까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미드 대치 정도밖에 없는데 네. 아 전멸 사용성고 야 기가 막히게 모세의 사용성고 나왔고요. 네 이거 미드 타워까지 밀려버리면서 네, 후딱 깨지면서 타이밍이 정확하게 충격파 들어가긴 했는데 하지만 킬은 못 먹... 어. 아 전멸까지 쏘면서 무리했죠? 야, 네, 잡아냅니다. 스매시 랜턴 믿고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거는 네, 상당히 무리였죠. 그렇죠. 유리얼 계속 이속 증가되거든요. 전멸까지. 자 오리아나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아, 죽었어요. 트리플 킬. 이게 뭔가요? 야, 기묘하네요 정말. 그러던 사이에. 블라디가 먼저 탑 1차 타워 쪽에 도착을 했고요. 블라디가 쉔하고 블라디하고 레이스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 1차까지 그렇죠. 가나? 3차부터 1차까지 모험하고 있었는데 쉔의 라인 푸시력이 느리다 보니까 블라디는 벌써 1차까지 갔고 일루전 또 킬 먹었어요. 성공. 하지만 마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쫓아가나요? 지금 4레이고 쉔이 오고 있어. 쉔이 오고 있는데 이즈리얼 이즈리얼 고발만 안 긁히면 돼요. 7렙 6 7렙, 6렙, 5렙을 지금 4렙 베인이 쫓아가고 있어요. 네. 이거 블라디가 오고 있어요. 아니 5렙 쉔 지금 아니 7렙 제드는 왜 도망가나요? 그렇죠? 도망갈 네, 리가 없죠. 도망가다가 저 3렙 쟤 뭐야? 제가 지금 네? 그러고 지금 온 거거든요. 네, 숫자를 약간 못 본 거 같아요. 야 이게 지금 동수스코가 나오면서 블라디는 케이지까지 가면서 그냥 케이지 케이지 아무리 말렸긴 했지만은 지금 저 케이지로는 사실 글쎄요 그렇게 좋은 템이 블라디로서는 네. 지금 뭐 제드가 AP도 아니고 오리아나는 오랜만에 지금 영감의 지팡이 카사딘인가? 카사딘 템들인데요 저거? 네 제드를 심하게 의식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제드라는 챔프가 있을 때 보통 한 국내에서는 그냥 연운 올리고 그렇죠, 나서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네. 올리고 이후에 그냥 라일라이를 먼저 간다든지 생템을 좀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어찌됐건 오리아나한테도 사실 뭐 코그모가 연거의 지팡이 가는 거랑 비슷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정말 라인전 힘들 때나 가는 템들인데 미래지향형 저렇게 되면은 지금 여신의 눈물까지 갔고 투도란 밖에 없는데 딜러스가 굉장히 일단 코어템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딜러스가 아 요즘 동수 소코어는 5할의 확률로 깨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7대2가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문제는 근데 이즈리얼이 그 베인보다 나오는 아이템 나온 속도가 한 두 배 정도 빠르거든요. 3킬 3어시입니다. 네, 3킬 3어시에 CS도 이기고 있고 지금은 3일째 나오면 저걸 누가 막지 싶을 정도로 쉔의 아이템 상태는 안 좋은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클라이언트 상에 이거를 문제가 네 이거는 바로 제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중계 쪽 인터넷으로 화면을 돌려놓고 네 중국 클라가 좀 문제가 많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계 화면이 한 10초에서 20초 가량 느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네 화면이 나온다면은 밖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인터넷 상황도 네 텐센트 쪽의 않네요. 인터넷 상황도 지금 좋진 않네요. 어짬을 내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중국 황색 자켓이 되게 많이 드네요. 중국의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지금 보여지는 챔프들에는 약간 특색 있는 건 없는데 제타이의 운명은? 지금 그 사이에 크게 한타가 일어났고 네. IG가 지금 대승을 거둔 네 제타이는 살았어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 PDD는 CS를 따라와요. 50세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런 식의 구도가 아주 자주 나오는 그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한타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로 인해서 미드 2차 타워까지 밀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드래곤 주도권도 가져오게 되면서 탑라인도 밀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 탑도 좀 위험해지죠. 탑을 커버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IG가 PE의 정글이라든지 드래곤까지 주도권 자체는 완벽하게 IG에게 넘어간 상태고요. 웹 주도권 다 넘겨있기 때문에 깊숙이 피 진영 깊숙이 지금 와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점화? 이거를 자 오리아나 네 랜턴으로 빠져나왔고요. 이거 여기서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 전멸로 딜이 없어요. 딜이 하나도 네.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쓸데없는 챔프가 요릭정글이에요. 네 궁을 써도 딜이 없으면요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인이 성장을 하고 베인이 프리딜로 뭐 코어템 뭐 두세 개 나왔을 때 그때서야 뭐 결국에는 딜을 10초 동안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릭 정글의 궁극기가 활용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요릭이란 정글러는 그냥 굴 뽑아서 돈 주는 기기거든요. 그렇죠. 쉔과 요릭, 탑과 정글의 쉔과 요릭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미드라이너 원거리 딜러에게 쏠리는 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상대 라이너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거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즈리얼 3일째 고개가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12분이에요. 12분, 13분도 그렇죠. 안 돼 있는데 네, 그리고 PDD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력을 기동력을 가면서 와, 기동력이잖아. 내가 CS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쉔보다 빨리 달려야죠. 야 라인 최대한 빨리 네. 가서 CS 최대한 빨리 챙기겠다. 다 쳐서 흡수하겠다.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 지금 PDD가 전체 CS에서 2등이에요. 야 네. 네, 달리고 있어요. 진짜 네. 기가 막힌 회복력이네요. PDD 달리고 있어요. 네. 오리아나만 제치면 1등이에요. 거기다 KJ용까지 갔기 때문에 저런 남자입니다 PDD가. 네,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상대방 걸렸어요. 도발 충격파까지. 야,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갔는데 이거 살아나면 이거 살면은 이거 손에 피 막 야, 살았어요. 몰락헌왕의 검 모란검. 야 이런 상황에서 피디는 어김없이 달립니다. 1등을 탈환하기 위해 오리아나와 한 개 차이에요. 자, 도발 걸리는데 구레테 7렙이거든요. 네, 뭐 지금은 쉔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거의 너리티 하나 눌렀거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이에요. 네, 더블 스코어죠. 중학교 1학년 동안 유급한 3번쯤만 아 그럼요. 집안 가난하고 되게 부루한 쉔인데 PDD가 CS 1등으로 올라섰어요. 이러고 집 가면은 글쎄요 아이템 트리도
지금은 뭐 워낙 블라디가 유동성 있게 아이템 트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기계한 가면 올리면서 흡혈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흡혈 안 한다. 아, 야, 쏘킬? 쏘킬 나오죠. 3일체거든요. 이속 빠르죠. 그렇죠. 빠르죠. 3일체가 이게 패치가 되면서 추격과 추노에 대해서는 진짜 가장 특화된 템트리거든요. 심지어 곡괭이까지 나왔고, 네. 네, 킬 KDA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즈리얼까지 모빌 올리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오모빌. 자이라도 지금 기동력자까지 신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한국 롤과 좀 다른, 혹은 해외 롤과 좀 다른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중국은 서포터가 약간 좀 부자입니다. 정글러가 네, 대신에 맞아요. 서포터를, 그러니까 정글러가 대신에 오라클을 맞춰주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최소 어느 정도 대치가 이루어지면은 쉬릴리아까지 뽑거든요. 네. 점화선 나온 건 기본이고 노란템으로 막 도배하고 이런 서포터를 굉장히 많아서 정글러가 좀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워낙 기동성을 바탕으로 IG에서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라인 밀어놓고 좀 이득을 보자. 쟤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딱 그렇게 컨셉을 잡아놓고 나니까 야 아이템 투시 선택이 심지어 지금 네 민첩 몰렸죠? 민첩성으로 가면서 그렇죠 네. 초록색 지금 인첸트 됐고요 아예 이동 속도만 극한으로 늘리는 네 파밍 용인 블라디미르 네. 이즈리얼은 지금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를 가면서 쿨감 올리고 좀 위트성을 조금 더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대 잡혔는데 근데 이건 잡혀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딜이 없거든요. 네, 쉔이 와서 뭘 할 네, 수가 없는 찾죠. 상황이고 충격파 들어가면 좀 블라디 무슨 유치아 썼나요? 아 세 명 썼어요. 네, 유치아 쓰기 전에도 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 베인 살아나서 딜을 네, 하는데 일루전 살았고요. 베인이 네 그냥 유령 그냥 유령을 잡죠. 이거는 뭐 이즈리얼 하나 다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유령 그냥 잡네요. 네. 유령을 10초 그런 거 없다 그냥 잡는 네. 거죠. 그냥 잡아요. 야 마무리. 야 거기다 이즈리얼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야. 그리고 PDD 유체화 안 썼는데 움직이는 게 유체화예요. 네. 기본 이속이 공격 안 했을 때 400 몇이죠 도대체? 347이요. 447. 야 PDD도 배가 고픈가요? 지금 밥을 안 먹었나? 야, 쉬는 시간에 PDD가 저렇게 예. 날아다니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세팅하느라 밥을 안 먹어서 이제 빨리 끝내고 지금 그 쟤들은 지금 그 중국 시간은 현재 지금 7시 56분이거든요. 네. 저희보다 한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네. 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경기가 일찍 끝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역시 PDD는 최고예요. 언제나 쌍둥이 또, 그림자 예, 스피드 있는 게임이 또 재밌죠? 예 빠르게 좀 스피드 있는 게임 재밌기도 하고 아이템 트리가 네 쌍둥이 그림자 오랜만에 네 또 물론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네. 말렸을 때나 이런 식으로 가는 아이템으로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아예 흡혈을 포기하고 유틸성에 좀 기반을 둬서 어쨌건 혈사병의 기관감으로 기본적인 딜을 맞추면서 거의 극약에 가까운 이속과 이속 감소 효과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하나로 흔들어 보겠다. 네. 오 아이템 선택이 저게 네. 결코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 좋은 아이템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상황에서 막 망령 올리고 뭐 올리고 심연 올리고 이러면서 딜템 올리고 조니아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금은 확실히 모든 라인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라인 움직이면서 돌려깎기하고 그러면서 그 쌍둥이 그림자 액티브를 통한 끊어먹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굉장히 기동력 있는 플레이들. 네. 제드도 지금 뭐 티아멧 까지 가고 있는 상황 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지금 아이템 선택이 유동적으로 저렇게 올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블라디 속도가 지금 호러거든요. 유체화 없어도 지금 유체화 있는 거의 속도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라인 밀고 막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일단 가장 안 좋은 거는 피 쪽에서 라인 클리어가 너무 느려요. 아 그렇죠. 네, 사실상 오리아나 외에는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요릭도 사실 뭐 그렇게 라인 클리어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닌데다가 지금 제드와 블라디 그리고 자이라는요. 네 라인 클리어가 네. 거의 극악이거든요. 거기다가 쉔이 있는데 쉔이 스플릿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CS가 64개인데요. 분당 네. CS가 3이에요. 거기다 지금 코드 하나도 안 나온 상황인데 베인 찼어요 일루전. 남해이 유령 그냥 남해이 전사 일부러 안 죽이죠. 남해이
유령 끝났어요. 아 충격받은 세 명이 잘 들어왔는데 딜이 안 나오죠. 네. IG에서 지금은 베인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유령 부활하지 않게 액티브 끝날 때까지 좀 네. 기다렸는데 라멘 선수가 굉장히 잘 빠져나갔지만 아 그래도 예, 여기에서 사형성 하나 히트를 시키면서 시카가 예, 유신 잡아내네요. 대세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고요. 그쵸 일단은 뭐 억제기까지 하나 밀었고 블루팀 쪽에서 퍼플팀 억제기 민다면 그 다음에 또 바론 죽고 또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지를 불러주고요. 이지를 괴물이죠 그쵸. 뭐 사실상 라인전에서야 제드의 뭐 한타도 물론 제드의 기력 회복 자체의 블루 효과가 워낙 좋긴 하지만 라인전 대비 한타 때는 블루가 네. 그렇게 필요 없는 편입니다. 물론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어찌됐건 하나를 녹이고 나서 빠져나오는 제드의 입장으로서는 결국에는 한타 때 블루의 역할이 뭐 그렇게 그 라인전처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아예 이즈리엘에게 몰아주면서 이즈리엘 아이오니아의 장화 그 플러스 블루 타임에서 웬만하면 40%까지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이렇게 되면은 그 파랑 이즈와 3일체 이즈의 차이점 3일체 이즈는 확실히 이제 딜이 확실하고 대신에 쿨감이 없기 때문에 유틸성에서 좀 떨어진다 대신에 네. 파랑 이즈가 유틸성이 좀 좋다라는 측면인데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와 블루까지 있다면 이거는 그 딜과 유틸성 모두를 갖춘 그쵸 예. 슬로우만 없지 나머지 그렇죠. 뭐 비전이동 쿨타임 막 Q 두 번 맞추면 3초 되고 막 이런 괴물 같은 모습도 그려질 수가 있어서 근데 맵 작업도 지금 거의 완벽하죠. 네. 네. 뭐 요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결대지가 사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블라디가 저런 사이에 5킬 먹고 CS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오리아나가 연거비 지팡이와 여신의 눈물 도련 두 개 마법사의 지금 딜이 굉장히 지금 부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부족하죠. 네. 카사딘 같은 경우에 저런 아이템을 가도 딜이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스킬 레벨 업당 데미지 증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죠. 오리아나는 쿨타임이 굉장히 작은 대신에 스킬 레벨 업 증가당 공격 그 주문력 증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간 쪽에 집중을 좀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연거비 지팡이까지 올리게 돼버렸으면은 지금 사실 딜이 거의 없죠. 이즈리얼 피도 반도 못 깎을 수준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AD 챔프를 상대하는 오리아나 같은 경우는 여신의 눈물과 출제 판보대 그 다음에 이후에는 코어템 대천사의 봉 네 그쵸 존재의 모래시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생존력을 높이는데 연거비 지팡이는 딜이 이제 부족할 꺼지고자 블라디 하지만 피해용동 이로 살아가죠. 전멸? 선소고 맞았어요? 블라디거든요. 블라디거든요. 그냥 이거 죽어도 복합 넣고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예. 그거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죽어서 여기 여유가 없죠. 저걸 또 샤오샤오가 와 전멸 이속 네, 회감풀이로 묶었어요 전다 네. 트리플킬 하면서 마무리되네요. 이거는 써렌 나와도 무방합니다. 3일체 때문에 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즈리얼. 네. 이즈리얼 괴물이에요. KDA가 와 10킬 9워시입니다 피 아쉽게도 좀 이번 로드컵은 예,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출이 좀 힘들어지고 있고 반면에 IG는 확 거의 지금 패자조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 경기 이기면서 노트컵에 조금은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이 정도 경기력이 만약에 내일 패자조 경기에서도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선수들 거의 기량이 일루전 선수도 리신 잡으면서 날아다니고 있고 쥬타이어 키드도 3일째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키드 선수 거의 지금 네. 게임 할 때마다 캐리합니다. PDD를 말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쉔이 더 말랐죠. 예. 네. 쉔은 그... 말라 죽었어요. 예. 플라 PDD. PDD는 마르면서 그래도 피 좀 피 모기처럼 모기 마냥 피 좀 쪽쪽쪽 빨고 있었는데 쉔은 죽었어요. 그렇죠. 네. 쉔이 죽어버려서 이미 죽은 쉔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PDD의 회복력까지는 막지를 네. 못한 피였네요. 그렇죠. 네. 아, 이 오이공의 뜻을 알았어요. 이게 사랑해란 그 발음과 비슷하대요. 에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저 이제부터 채팅창 오면 오이공 막 쳐주려고. 자, 이게 3억 제기에 발언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정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게임을 끝내러. 그렇죠. 예, 뭐 발언까지 먹은 상태. 사실 블라디가 진짜 무서운 게요. 발언 네. 먹고 나서거든요. 진격의 PDD. 네. 오 피해 혹독이까지 그냥. 저 순간 써렛 나온 줄 알았어요. 그쵸? 막 쿨타임 15초짜리 막 써요. 네? 역시 PDD. 야 PDD 세레머니 한번 또 그쵸? 기가 막히게 보여주네요. 아 쌍둥이 이름 한번 날려줘야죠. 예. 네. 진격의 PDD. 야 들어가서 다시 피해 운동이. 야 피해 운동이 그냥 아낌없이 써주네요. 야 혈사병 미니언 정리에 쓰고. 야 파밍. 그렇죠. 네. 궁은 파밍궁이죠. 24부대 미니언 4마리 슈퍼 미니언 5-6마리 못 막아요. 네 지금은 두발 들어왔는데 인세킹은 일단 실패를 했고요. 자 충격파는 1인 충격파. 야 KD 아 GG. 야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3 월드 챔피언십 중국 패자죠. 네. IG가 PE를 2대0으로 꺾고 다음 라운드 상위 라운드로 네. 올라 갑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이고 네. 내일 2시 예, 일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PDD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PDD는 그렇죠. PDD 봐야지.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